언니들 어서 입장해 주세요. 오늘 반포 드레스 많이 준비하고 얼굴 이렇게 부었나요? 많이 준비하고 많이 생각하고 언니들을 즐겨 언니들 행복하게 해줄 예쁜 소품 많이 가져왔어요. 일단 입장해 주시고요. 아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 업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봤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저도 그런 모임이 있는데 아마 여기 모임이 그런 모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그냥 구경하고 제가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야 나도 옛날에 이런 쇼핑몰에 사장이 나와서 막 하면 맨날 들어가서 구경했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비 오는 날 움직이지 못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 사도 되잖아요. 그냥 구경하고 사장님 입어봐봐. 사장님 돌아봐. 사장님 웃어봐. 다 해주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 이렇게 쭉 보면요. 뭔가 알록달록하게 막 많잖아요. 뭐 진짜 알록달록한 것도 많고 또 저희와 함께 이제 갈 브랜드 반포드레스의 라벨을 달고 갈 브랜드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혹은 백화점에 납품되고 있는 니트류 퀄리티를 굉장히 또 이제는 저도 노하우가 생겼어요. 아무거나 받지 않고 빨아보고 땡겨보고 누려보고 입어보고 보고 그죠? 제가 오늘 참 입은 거 요것도 판매 중이에요. 요거는 브이넥에다가 요런 거는 이제 슬랙스 같은 거 입거나 자켓 안에 입기 딱 좋고요. 밑에가 이제 밴딩이 있어서 이렇게 꺼냈을 때 슬랙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요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이렇게 좀 층지게 허리를 살짝 묶어주는 스타일로 안에 자켓이라든지 다양하게 밑에 스커트라든지 뭐 다 입었을 때 좀 단정한 니트 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넥이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파였죠. 등도 그죠? 생각보다 많이 안 파이고 조금 퀄리티가 좀 하이 퀄리티 편에 입던 잠바 위에 그러니까 자켓 안에다가 어떻게 입어도 예쁘고요. 벗어도 또 중요한 건 되게 시원해요. 제가 오늘 더추더추 너무 더워가지고 결국엔 선택을 했는데 시원해요. 그리고 제가 입었을 때 까슬거림 없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아마 566 언니들 충분히 맞지 않을까요? 그죠? 이 V넥이 딱 예쁘게 파였어요. V넥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66 정 사이즈까지 추천해드려요. 66 정 사이즈까지 추천을 한다고 하니까 괜찮아 있어서 네. 맞으시긴 할 텐데 딱 예쁘게는 66 정 사이즈까지. 그리고 이게 원단이요. 되게 시원한 니트 원단이에요. 시원한 얇아요. 얇고 제가 이렇게 나시 있잖아요. 나시 매일 입고 다니고 제가 소장각으로 네 컬러를 저도 다 구입을 했는데 소중이 잘 다룬 얇은 원사하고 린넨사가 조금 들어가서 탁 실밥이 걸리면 거기에 올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반지라든지 팔찌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자크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입고 했던 나시 있죠. 굉장히 시원해요. 그런 핏을 찾기도 힘들어서 입고 다니긴 하는데 예. 소중히 다뤄주셔야 돼요. 그 니트류는요. 저희가 사실은 백화점에 가면 택 달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첫 번째 제가 반포드레스는 원단, 부드러움,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퀄리티, 누가 봐도 좋은 옷들, 그 다음에 입고 있을 때마다 기분 좋은 옷이죠. 그것만 선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8월 초 정도 되면요. 시장이 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갈 수 있는 제품들만 선별했어요. 지금은 아마 쇼핑몰도 주문하셔도 제품이 없거나 아주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진행되는 것들 가을까지도 지금은 아마 솔드 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시장마다 컨디션이 다 달라서 지금 오늘부터는 되는 것들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먼저 이거 좀 귀여운 거 조끼류인데요. 요런 단가라 조끼 같은 경우는 놀러 갈 때 하얀 티 입고 청 반바지를 입었는데 내가 좀 민망해. 가슴이 좀 뭔가 보이고 그리고 또 뭔가가 하나 우리 나이 때 되면 심플한 것보다 뭘 하나 좀 가렸을 때 좀 조금 뭐라 그래 레이어드 했을 때 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지. 뭔가 꾸민 것 같고 꾸민 듯한 우리는 꾸며야 되니까. 근데 요런 거 있으면요. 원피스 같은 데다가 탁 걸치셔도 하나의 패션이 완성이 되고 또 이런 티 같은 거 입었을 때도 또 그 느낌이 좀 꾸며서 나온 것 같고 덜 민망하고 또 가슴 이렇게 좀 있을 때 이런 거 딱 입었을 때는 또 좀 세련돼 보이겠죠. 그죠? 요거 그리고 펀칭이라 또 시원하고요. 원단 자체가 다 여름 원단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누가 그러더라고 할머니 것 같아. 저는 전혀 그렇게 오히려 명품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할머니 거 같다라기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입었을 때 뭐 하얀색 티라든지 청바지나 청치마 같은 거 입었을 때는 원피스 한벌 같은 느낌도 내고요. 얘는 또 원단이 좀 달라요. 아이스 그 쿨 원단이라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바닥바닥한 니트 원단 있죠. 얘는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면서 조금 손의 느낌이 좀 매끌매끌한데 얘는 까슬까슬하면서 시원하면서 텐션감 있고 조금 비싼 니트 원단 느낌이 있어요. 요런 거는 청치마 저희한테 구입하셨던 언니 있죠? 하얀 티 입고 이걸 같이 입어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청 느낌이 나고요. 멋스러울 것 같아요. 하얀색 뭐 원피스 같은 거 아니면 브라우스 청 데님 계열의 원피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하나 정도 딱 입고 있으면 따뜻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 거죠. 추울 때도 있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요거 아닐까 싶어요. 퀄리티는 당연히 제가 검수했어요. 요거 지난번에 사실 이거 요거 반팔 대박 났었거든요.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근데 다 만족도도 높았어요. 근데 요게 조끼로도 또 나왔어요. 사실 저 오늘 조금 이따 이거 벗고 여기 위에다 전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닐 것 같아. 이게 지금 아무리 어떤지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리만 괜찮다면 사실은 뭐 그냥 입고 다니 너무 더우니까 요거 하나만 입어도 되지 않을까. 비치는 강도라든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같은 고와 비슷한 원단이고 이렇게 펀칭된 원단에다가 흰 티 위에다 입어도 되고요. 나시 같은 거 끈 나시 입고 요거 하나 더 입으셔도 돼요. 요렇게 시원해 보이고 청반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청반바지랑도 요런 거 요렇게 같이 입으면요 되게 시원하고 예쁘고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때 좀 부릴 수 있는 뭐 캐주얼함이라고 그러죠. 우리 나이 때 너무 또 애기스럽게 반바지 입으면 안 되니까 요렇게 입으셔도 놀러 갈 때 휴가지에 갈 때 편하고 캐주얼하고 귀엽고 또 그래도 깔끔하고 그죠? 원단은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봤을 때 이 라인이 제가 좋아하는 라인인데 제가 요새 이렇게 폴라티 이렇게 입으면 좀 얼굴이 답답해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인 거를 제가 선호를 하는데 얘도 아마 그 라인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체크를 해보면 그 느낌이 딱 나오겠죠. 자, 얘는 여름 아주 얇은 지금 보기만 해도 얇죠? 여기 뒤에 보면은 그죠? 여기 보이죠 저? 그죠? 얇아요. 그치만 검정색 계열이라서 비침이 강도도 없어요. 비침이 전혀 없고요. 되게 얇은. 그리고 검정색으로 단가라 느낌을 냈기 때문에 뭐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정장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사이즈가 아주 매우 넉넉해요. 이렇게 쫙 보시면요. 당연히 제가 부드럽지 않으면 또 이렇게 부드럽고 쨍쨍하다 지금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여름 원사예요. 아주 얇고 시원한. 사실 여름에 니트 입기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니트들은 다 견딜 수 있는 너무 더우면 진짜 그때는 나시를 입어도 덥잖아요. 근데 오늘 옷들은요 다 펀칭이 있고 우리 나이 때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원단을 다 썼어요. 얘도 얇죠. 아까 구멍 다 나 있어요. 하지만 브레이저가 비치는 게 아니라 그 비침의 강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 바람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다 나 있어요. 안에 거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들어오라고. 들어와 들어와 바람아 들어와 나의 속옷은 비치지 않고 그런 니트류만 가져왔고요. 요거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아이템 이게 뭐냐면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이 H는 그냥 ABCDEFG H예요. 그런 아무 연관성 없는 근데 요런 거는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반바지에도 예쁘고 여름 휴가 가실 때 입으시면 좀 품격 있는 그 웨어야 그 니트 웨어 굉장히 품격 있어요. 어디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품들은요 가을까지도 다 이너로 입었을 때 안쪽에 입었을 때 굉장히 멋스러운 오래 입을 수 있는 사실 지금 옷들이 아마 가을까지도 쭉 입을 수 있고요. 밍크 입는다 그러면 이런 건 그냥 안에다가 차 운전하실 때는 밍크 입는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 예쁘죠. 이거는 니트 되게 얇아요. 얘도 예쁘죠. 청바지랑 있고 우리 나이 때 또 색깔이 새뚝새뚝 해야 돼. 얘는 검정이에요. 아주 세련된. 네, 이렇게 색깔이 청바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이 참 주황이 왜 이렇게 예쁜가요? 요거는 연두빛이에요. 컬러가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세련된 컬러 위주로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얇고 시원하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연출해도요 고급스럽다라고 얘기하시죠. 고급스럽다라는 표현 언니 아시죠? 우리 나이 때 품격 있게 외출을 나가는 거지. 캐주얼한 티를 하나를 입어도 품격 있게.
얘는 좀 따뜻한 울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울 소재가 들어가. 왜 이거를 반포마음이 왜 가져왔냐. 반포마음의 단점이 있어요. 더추해.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에어컨 바람 밑에 조금만 있으면 또 너무 추워. 근데 또 확 더워. 이 얘기가 너무 웃겨. 확 더워잖아요. 근데 그때 요거는 여행지라든지 어디 뭐 카페라든지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숄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거 이 하나 이건 가을에도 입겠죠? 코 같은 데 갔을 때 나시 같은 원피스 때 살짝 걸치셔도 되고요. 우리 산책길 갈 때 그놈 여행은 안 떠나면서 맨날 콘도 가고 호텔 가고 여행을 떠 이렇게 하나 걸치고 이제 이렇게 남편분하고 이렇게 싹 걷다가 추우면 딱 꺼내서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애들하고 있어도. 그 다음에 어디 갔는데 옷이 이제 다 썼어. 그럼 요거를 하나만 입고 티처럼 입으셔도 돼요. 얘는 지금 따뜻따뜻해요. 원단이. 따뜻한 원단이니까 시원한 원단 아니고 아까 요런 거는 다 여름사 원단인데 얘는 조금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좀 보면 뭐가 있죠. 얘는. 근데 더추 할 때 추에 사용하시면 돼요. 더추 할 때 추. 그 다음에 놀러 갔을 때 산책길에 아주 예쁘게 세련되게 숄로 걸쳤다가 추우면 딱 입고 또 뭐 따님이나 손주가 할머니 나 추워 아니면 엄마 나 추워 할 때 이거 입어봐 엄마 거 걸쳐 할 때 요런 용도로 쓰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 단추가 요거 뭐 옛날에 명품의 단추가 요런 걸 많이 썼잖아요. 새 단추예요. 금장 단추인데 이 금장도 변색이 잘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안 가더라고. 저도 요 제품이 있거든요. 요런 제품의 단추가 있는데 한 2년 됐는데 아직도 변색이 안 됐으니까 충분히 하트 모양과 금장 단추가 나를 좀 알려주지 않을까. 비침 그 멋스러움을 여기 보면 예쁘죠? 입었을 때도 아마 저는 요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멋스러울 것 같고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입어봐 드릴게요. 이거는 사이즈 넉넉해요. 그래서 오면 언니들 다 들어가셔요. 이건 마담 사이즈라 제가 입었을 때 요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나 더위 너무 타. 근데 이거 밤에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셔도 되고요. 가을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렇게 입고 이게 길이감도 그렇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보들보들해요. 하나 정도 숄로 걸치기도 딱 좋아요. 이렇게 안 잠궜어요? 예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숏 난방이긴 한데 잠바로도 입을 수 있고 블라우스처럼 난방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요것도 귀엽죠? 입었을 때 또 예쁘겠죠? 얘는 제가 요 느낌을 알거든요. 요게 밝은 색을 한번 입어볼까요? 잠깐 요게 잘 만들어졌어요. 디자이너는 한국 디자이너고 중국에서 제작돼서 왔지만 한국에서 제작 의뢰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요 느낌이에요. 품도 크고 청바지 입어도 되고 위에 있는 난방 같은 거 이렇게 안에 있는 니트 같은 거 길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입으셔도 잠바처럼 고상하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이 보면은 이도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고무 밴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원해요. 팔뚝도 크고 사이즈가 77 언니까지도 아마 숏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보통 숏한 거는 키 작은 언니들이 숏하게 입었을 때 키도 커 보이고 좀 다리도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잠바도 있고 난방으로도 있고 색깔은 두 컬러인데 둘 다 예쁘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진한 컬러를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인기가 요게 더 많대요. 요게 요 스타일이 예쁘죠. 색깔이 너무 세련되고 제가 그냥 입었어요. 그냥 툭 걸치고 입었어요. 입고 길이감은 여기 벨트 라인보다 좀 떨어지고요. 이렇게 예뻐요. 그 다음에 이게 폴리면이라서 관리하기도 편해요. 안 다려도 되는 원단이에요. 구김이 없을 것 같아요. 안 다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꾹 이게 잡았을 때 느낌이 와요. 내 거다. 꽉 잡았을 때 내 옆에 있겠다. 떠나겠다. 떠나는 사람인데 이거 딱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구김이 좀 덜하고 덜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건 아니고 패턴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그 리조트 룩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유 되게 그 사실은 리조트나 호텔 가면 그냥 자잖아요. 근데 뭔가가 리조트 가면 조금 이따 산책할 때 이거 입어야지. 바닷가 갔을 때 나왔을 때 이거 입어야지. 그런 룩인데 이거는 수영장에 수영복 위에 입어도 되고
원단 자체가 이게 찰랑찰랑한 좀 시원한 원단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이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숄로 걸치거나 너무 추울 때 바닷가에서 그냥 쑥 입거나 이렇게 팔도 이렇게 커요. 분위기 내는 옷이에요. 그냥 반바지 같은 데다가 딱 입고 검정색이랑 두 컬러. 근데 이 집의 옷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에 들어간 옷인데 싼 옷이 절대로 아니에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길에서 보이는 그냥 이렇게 단가라 줄티가 정말 아니에요. 입었을 때 핏감이라든지 이렇게 멋스러우면 쫙 떨어져요. 제가 좋아하는 블루. 자, 입었어요. 이게 입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소매단도 크고. 하지만 마른 언니부터 큰 언니들까지 충분히 요 느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루즈하게 멋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죠. 소매를 내리면 이 정도로 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좀 걷었죠. 어차피 리조트 룩이니까 수영장이나 산책할 때 아니면 해변에서 좀 뭔가 걸을 듯한 이 느낌이야. 사이즈도 커. 소매가 일단 커요. 소매가 매우 커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엘레 좀 루즈하게 크게 입을 수 있어. 이거는 내 생각에는 20대부터 뭐 다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귀엽죠. 시원하고 지금 여기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여기 시원한 느낌 들죠. 뒤에 자크 있고 여기도 리본 테이프 처리가 돼 있고 안에 바이어스 테이프 처리가 다 돼 있어서 박음질은요 받으셨을 때 정말 너무 예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도 이렇게 단을 줘가지고 좀 더 멋스럽고 더 날씬하고 스타일 있게 연출을 너무 잘한 옷이에요. 제가 옷을 보면서도 이렇게 시장 옷도 이렇게 좀 그죠? 요거는 린넨 바지예요. 근데 요거 핏감 좋아요. 그리고 단색이고 아이보리 컬러고 핏감은 당연히 좋겠죠. 얘는 입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주머니 딱 들어가 있고. 야, 이것도 잘 만들어진 린넨이네요. 여기 주머니 이런 데 보면은 그러네. 깔끔하게. 지난번에 했던 건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았는데 재입고 됐어요. 네, 리오도 된 거예요. 얘가 지금 단 그 한동안은 품절돼가지고 저희 품절 처리했다가 다시 열었어요. 얘도 여름 원사로 되긴 됐는데 좀 보들보들한 거예요. 굉장히 얇고 그죠? 그러면 여기 비친 강도가 좀 있네요. 얘는 조금 스킨브라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시원해 보이죠? 청바지나 뭐 정장 슬랙스 다 괜찮고 뭐 회사 다닐 때도 괜찮고 그다음 어디 여행 갈 때도 굉장히 캐주얼해 보이고 청바지 있으신 거에다 다 입으셔도 되고 이것도 지금 보면 제 뒷모습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도 쫙 보시면 퀄리티 좋아요. 이런 니트의 이 나염 자체가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백화점 갔을 때 자체적인 브랜드를 딱 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으면 아주 고급진 명품의 어떤 그런 느낌을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이런 거 예쁘잖아요. 저도 이렇게 딱 입고 청바지 딱 입고 그죠? 네, 입었어요. 아가일티 초록색을 입었고요. 사이즈는 일단 제가 안에 하얀색 브레이저를 해서 비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킨색을 하셔야 돼요. 지금 흰색을 했어요. 왜냐면 언니들 보시라고. 이게 스킨색이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이라서 비치는 거예요. 이것도 비쳤다고 또. 자, 일단은 멀리서 보면 길이감이 너무 귀엽게 이 치마가요. 바지가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요. 길이감 딱 좋게. 그리고 구두를 안 신어도 운동화나 그 쪼리라든지 슬리퍼 위에도 굉장히 예쁘고요. 코디 잘하셨네. 시원하게. 그리고 또 요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아마 인기 상품이 되지 않을까요? 반포드레스에서 추구하는 캐주얼하지만 정장 라인에 굉장히 젊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예식장도 가도 되고 마트를 가도 되고 뭐 제가 항상 그러죠. 어디서나 빛이 나는 고품격의 편안한 니트티예요. 길이감도 이 팔까지 여기 5부 정도 내려와요. 팔꿈치 그 위까지. 그리고 카라 요 단추라든지 카라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고퀄리티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청바지나 뭐 슬랙스 다 괜찮고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뭔가가 지금 화장을 한 것 같고 꾸민 듯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건 핑크색.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소라색. 소라색은 언제나 사랑이죠. 우리 나이 때는 왜 이렇게 파랑색 예뻐. 이건 화이트. 이렇게 다 예뻐요. 얘는 집에 있는 그 하이 팬츠라든지 치마 다 괜찮은 일반적으로 다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꾸민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그 다음에 옷을 새로 산 것 같은 티 나는 이런 건 티가 안 나잖아요. 비슷비슷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티가 빡 나겠죠. 특히 얘 청바지 스커트
티셔츠, 뭐 바지, 슬랙스 회사 다닐 때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 사진 찍을 때 아 예쁘다 카라도 참 예쁘게 나왔어요 퀄리티도 좋고 제가 입었어요 슬랙스 집에 있는 슬랙스에다가 요렇게 입으시면요 요런 느낌이에요 회사를 다니셔도 정장을 입은 듯한 세미 정장이지만 굉장히 여성스럽기도 하고 아주 그냥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카라 부분도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예뻐요 예쁘고 또 허리 부분은 살짝 엉덩이 힙에다가 살짝 올려줘서 그 느낌도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제가 예쁜데요 구두랑 이렇게 제가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입었어요. 입었는데 자 일단 아까 그 단가라가 다 예뻐요. 단가라가 다 예쁘고 단추를 잠궜을 땐 요 느낌이에요. 아주 깔끔하죠, 목도? 핑크색이에요. 핑크색도 예쁘죠? 당연히 예쁘고 뭐 핑크색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직장 다니는 룩이라든지 어디 모임 가실 때도 굉장히 단아하고 청바지랑 입어도 또 예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청반바지랑도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청바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핑크색은 원래 우리 나이 때 되게 귀여워 보이잖아요. 귀여우고 싶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거는 이제 왔다죠. 우리 수영장이나 놀러 갈 때 그냥 편하게 입고 시원하게 이거는 그냥 일단 입으면 시원하겠죠. 기계주름 아주 잔주름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생산된 건데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제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코스가 있어요. 이게 이 자체가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래요. 요거 하나 있고 여기 보니까 잠깐만. 여기 그러네. 주머니가. 아, 그러네. 여기 주머니가 있다. 그러네요. 주름 치마에 주머니가 있고 뒤트임이 있고 얘도 뒤트임이 있는 거 아니야? 어머, 신기하다. 왜 그러지? 어머, 신기하다. 왜 그러죠? 잠깐만 볼게. 그러네. 얘는 뒤트임이 없어요. 얘는 뒤트임이 있어요. 이게 요 뒤트임 여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수영장 같은 데 가가지고 티 좀 루즈하게 하나 입고 이거 물 적셔도 금방 마르고 그다음에 시원하고 또 샤워장에서 이제 뭐 한강 수영장이라든지 어떻게 단체로 가는 수영장에 샤워하고 나면 덥잖아요. 그때 뭐 바지 입고 할 때 그냥 요거 하나 딱 팬티 입고 딱 입고 위에 티 하나 딱 걸치고 나오긴 딱 좋아요. 숄 같은 거 걸치고.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좀 굉장히 하늘색에 여기 하늘색 포인트가 있고 하늘색 구두에 하늘색 가방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벌려진다 그러면 웬만한 사이즈 다 들어가요. 단 만약에 99100인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몸에 많이 핏하겠죠. 근데 이 주름 스커트 자체가 몸에 핏하게 붙어요. 네. 자, 요거는요 자체적으로 목걸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에 요거는 그러니까 두꺼운 시폰 원단 느낌 알죠? 폴리인데 두꺼운 원단의 시폰 원단이 아주 좀 시원한 원단? 그다음에 이렇게 디자인이 튤립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네. 꽃처럼. 꽃을 겹겹이 쌓아놓은 것처럼. 앞은 조금 들리고 뒤가 좀 길고 팔 부분의 원단도 지금 앞에 부분 원단 똑같이 해가지고 시원한 원단이네. 되게 시원해요. 지금 바람 밑에 있는데 그냥 시원하고 또 제가 항상 말하는 이 하이퀄리티 편에서 볼 수 있는 이 목 부분의 시보리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반포드레스 밴드의 이런 옷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언니들이 사가셨을 때 아 너무 좋은 옷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해도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정장 슬랙스 위에 입었어요. 아주 멋스럽고 옷 명품 같아요. 그리고 목걸이를 따로 하지 않아도 굉장히 세련됐고 뒷라인도 엉덩이를 굉장히 덮어주고요. 팔도 아주 고급스러워요. 얘는 꼭 스킨브라 하셔야 돼요. 비치죠? 비침 라인이 있지만 스킨브라 했을 때는 그게 티가 안 나니까 그걸 잘 체크하시고요. 제가 지금 스킨브라로 갈아입을게요. 자, 요것도 지금 보이는 거 지금 회색으로 보이죠, 언니들?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카메라마다 다르나? 이게 카키색이에요. 카키인데 지금 회색으로 조금 보여요. 카키색이에요. 근데 요것도 한 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여행 가실 때. 여기 위에는요. 여기 폴리 그 시폰 말고 좀 얇은 망사 폴리라고 그러죠? 이게 회색빛이 도는 카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단 자체가 좀 이렇게 스판이 있고요. 시원한 시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폰 원단 좀 두꺼운 원단 있죠. 그리고 스판텍스 들어간 느낌? 예뻐요. 입었는데 일단은 참 어색한 춤에 이 요 줄이 지금 보면 이 사선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옷을 좀 유니크하게 보이고 이 주머니가 있어서 또 앞에 또 좀 전체적으로 디자인감을 넣은 것 같아. 자, 바지 길이가요 길지 않아요. 딱 160이나 155에서 162나 그 사이에 아주 여자들이 여성들의 중간 키에 잘 맞춘 거예요. 제가 신발을 같이 신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기에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조거 팬츠 스타일로 그냥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꼭 그런 캐주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뭐 직장 다니시는 언니들도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만의 그 느낌 있잖아요. 추리닝이나 뭐 이렇게 편해 보이지만 뭔가 정장 느낌을 낼 수 있는 이거 제 마스크예요. 스펀지 마스크인데 운전할 때 좀 편하라고 한 건데 요거 뭐 그냥 그런 느낌인데 마스크 줄이에요. 지금 목에 걸고 다니기 딱 좋고 가격은 제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거 사실 때 하나 더 하시라고 줄 요 컬러도 마스크 줄 사실 지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러 다니기도 귀찮고 하실 때 요거 사서 딸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뭐 손주도 주고 조금 명품의 느낌 참 민망하지만 명품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을 조금 냈어요. 이거 하더라도 제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옷에 하면 요 네이비를 할 거고 평상시엔 요 색깔 좋아할 것 같은데 초록색하고 빨간색 예쁠 것 같아. 오늘인 것 같아. 자 일단 진행할게요. 원피스 언니들이 보여달라는 거 즉각즉각으로 보여드릴게요. 많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원피스인데요. 요런 거는 명품의 그 라인을 진짜 닮은 거예요. 명품의 그 백화점 가면 조금 40대 그 30대 후반 40대 브랜드 있죠. 거기에서 많이 안착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사이즈가 77도 충분히 입지 않을까? 네, 77도 입고 남아요. 입고도 이뻐요. 요 V넥이 또 제가 항상 할 말이 너무 파이지도 않고 예쁜 정도에 거기서 딱 떨어지거든요. 야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게 좀 V넥이 파였을 때 보기가 좀 내가 좀 예뻐 보인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너무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것보다 물론 목주름을 가려야 되겠지만 근데 얘는 입었을 때 핏도 예쁘지만 편안함까지 있고요. 요거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컬러감이 두 개인데 여기 옷들이 다 예뻐요. 이거 사실은 이건 하이 퀄리티 편에 나가도 되는 건데 제가 그 위에 입었어요. 위에 입고 요 느낌이에요. 너무 멋스럽고 이 자크 잠그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 여유가 굉장히 있고 77 언니들 충분히 멋있게 입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이 두꺼워도 되게 짤록해 보이는 그 느낌의 원피스예요. 여기 소매 부분도 이 시보리가 또 이 너무 엘레강스한 거를 이 시보리가 그 좀 캐주얼함까지 넣어서 좀 젊게 보이는 스타일로 너무 잘 제작됐어요. 원래 검정이 없었는데 검정 제가 의뢰를 했거든요. 검정이 나왔어요. 검정은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그 브랜드들의 스타일로 제가 지금 내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제가 입고 다니면 그 브랜드처럼 보이겠죠. 얘는 거의 이게 원단 자체가 구김이 거의 없어요. 얇고 누가 그래요? 더운 원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원하고 관리하기 편하고 후뚜루 맞뚜루도 막 입고 빨기도 좋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검정색 똑같은데 이 허리밴드 똑같이 들어. 검정색이 잘 안 보이지만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V넥을 제가 언니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여기까지 딱 되기 때문에 여성스럽고 또 안정감 있고 또 여기에 좀 섹시한 라인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사실은 여기가 많이 비칠수록 더 말라 보이는 거 모르셨죠? 말라 보여요. 정말 여기가 많이 보일수록 말라 보이고 여성미가 많아요. 그리고 좀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여기를 가리는 거 이거 가릴 때는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근데 지금은 여름이니까 요게 딱 제가 잠궜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까지 여기에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팍 파이는 게 아니라 제가 정식으로 입어보면 딱 예쁜 라인이에요. 대부분도 여기가 싹 들어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허리가 짤룩해 보이는데 밑에가 굉장히 퍼져서 더 허리가 짤룩해 보이는
그런 것까지. 일단 옷을 입었는데 그 느낌 있죠. 옷이 나를 진짜 세워줘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 느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원단이 좀 빡빡한 건 있어요. 하지만 원단이 빡빡하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덜 민망해. 얘는 부들부들한 것보다. 이 옷의 느낌은 이렇게 살려주는 재미거든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허리가 쫙 들어가고 쫙 펴지고요. 이게 정말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줘요. 지금 보면. 원단 자체가 빡빡한 건 있지만 굉장히 옷이 편하게 제작이 잘 됐고요. 밑에 옷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 바람이 술술이에요. 그리고 허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펴져요. 언니들이 허리가 이렇게 끼지 않아요. 절대로 끼지 않아요. 이게 주름이 가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밴딩이 주름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입어도 이 느낌. 이렇게 이 정도 늘어나도요. 쏙 들어가는 느낌 있어요. 자, 이것도 예쁘죠? 이 블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코트 비슷하게 입으셔도 예뻐요. 코트 비슷하게 입으셔도 예쁘고 이거 한번 열어주고. 자, 박음질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 명품에 보면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명품 스타일 비슷하게 제작이 돼도 다 틀리죠. 틀린데 그런 밑에까지 다 열어주세요. 그런 느낌을 잘 냈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뭐 어디선가 많이 아마 이거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핫해요. 핫하고 단추도 자개 단추라고 그러죠. 이게 자개 골드 단추? 여기 보면은 예 네, 맞을 거야. 제가 원없이 입어본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제대로 입어봐 드리는데 이런 코트형 느낌을 살렸지만 안에 걸 이제 다 벗었다고 상상을 하시고 입었을 때는 아주 단아한 원피스예요. 여기는 플랫 슈즈, 뭐 운동화 다 괜찮고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브랜드에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미가 가장 많이 들어간 그 스타일이죠. 여성스럽지만 불편하지도 않고 이 소매 라인이란 아몰이라든지 굉장히 커요. 77까지 제가 맞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 허리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텐션감이 있어도 어쨌건 허리가 조금 들어가니까 날씬해 보이는 것도 있고 좀 고급스럽고 고상해요. 올라가 볼게요. 옷은 제가 아까 위에 걸쳤잖아요. 예뻐요. 예쁘고 편해요. 일단 불편하면 반품 가격이니까 불편하면 저도 안 해요. 제가 불편한 걸 못 참기 때문에. 자, 이게 여기 밴드가요. 넓어요. 앞으로 당기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자, 그럼 앞으로 당겨볼까? 넓어요. 아주 넓고요. 아주 누구나 입어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편하고요. 자, 정장 라인으로 가셔도 되고요. 캐주얼 라인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추울 때는 자켓처럼 코트처럼 쫙 걸치셔도 돼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멀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입으면 좀 단추 하나를 또 풀으면 그것도 그 좀 멋스러운 맛이 있겠죠? 자, 입고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다 제가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멀티예요. 잠바로도 되고 자켓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원피스로도 되고 바지 위에 입어도 되고. 자, 입었습니다. 제가 예쁘게 올라가서 여성스럽게 터프한 유정이지만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요. 귀엽게. 그 다음에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입어도 뭔가 허리를 좋아지는 것 같지만 더 늘어날 이 시접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밴딩이 늘어나는데 천이 없으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밴딩 늘어나는 만큼 시접을 맞춘 거예요. 주름을. 그래서 쭉 늘어나게 아주 편해요. 그리고 일단은 고무줄이 이렇게 들어가서 배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날씬함을 싹 주겠죠. 마음에 쏙 듭니다.